무슨 얘기일까요? 여배우라면 키스씬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를 어쩝니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이승기 씨. 코가 너무 높아도. 제가 찬란한 유산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투른 바람에 마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첫 키스씬 촬영이 있다는 드라마 현장. 청순한 자태 이분은 소녀시대 서현 씨 아닙니까? 연애 연기. 예. 서현 씨의 첫 연기 도전이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열애. 반가워 보여라.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맡았는데요. 방영 전부터 순정 만화 같은 첫 키스장면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유림 역을 맡은 서현입니다. 무열 역할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첫 드라마인데다가 그것도 첫 촬영 날 이렇게 키스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만나서 그런지 되게 풋풋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뭐야? 아니야? 서로의 배려가 중요한 키스씬. 우린 각을 했어? 혼자 얘기하고 각을 했어? 남성 팬분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아 이거 얼굴 그러지 말고 보여주세요. 감독님 진짜 부끄럽다. 시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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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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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까지 사람인지라. 많이 질투하죠 친구들이. 무슨 협박과 온갖 뭐 그런 거는 다 막 들어요. 어떻게 카센터로 들어왔어?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애정씬이 많은 촬영 현장이다 보니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는 그냥 다 사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89%는 사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마 연인에서 실제 연인이 된 차인표 신혜라부부, 연정훈 한가인부부, 그리고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지성 이보영 씨도 7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커플 매니저가 따로 필요 없는 드라마 애정씬의 힘! 밤샘 촬영이 기본이고 또 대본 연습, 리허설, 본 촬영 등 워낙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호감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시나요? 쓸쓸한 가을, 드라마 같은 사랑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끝까지 여보 사무실이야. 무슨 아니야 들어갈까? 금방 들어갈게. 아 연습 잘해요. 네, 김일중 씨가 네. 집에서 전화만 오면 그렇게 항상 일하는 중이라고. 혹시 그래서 김일중? 네. 이름 붙여가 피곤해요 저는. 그런 네. 일하는 중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웃기만 세워도 예,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가을입니다. 아내분들이 이 남자분들의 감성을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 가을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추남이라고 놀리고 소지섭 씨 보고 난 다음에 오징어라고 놀리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지금 속탑니다 속탑. 지금 저 한 번 보시는 분들도 부부분들 계시면 지금 키스하십시오. 한번 키스. 그래서 15세 방송인데 너무 키스를 권장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키스를 권장하는 방송입니다. 얼른 다음 뉴스 넘어가야겠어요. 네. 네. 자, 다음 공통점을 가진 두 스타는 누구일까요? 예능에서 웃기고 잘생겼고 그리고 엄친아 바로 이서진 씨, 이승기 씨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추보다 빵빵 터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셀 거예요. 비공짜 포스 뒤에 숨겨진 편한 동네형 이서진, 엄친아 이미지 속에 숨겨진 옆집 허당 오빠 이승기.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은 두 남자의 엉뚱한 매력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서진 씨 떨리신다면서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많은 카메라들을 보니까 네. 좀 긴장되는데. 아. 벌써 형 이제 평상시 톤보다 낮아졌어요. 인터뷰용 톤이 좀 나오신 거죠. 이러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예, 차차 하시면 또 이제 또 풀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 촬영하신다고 두 분이 네. 굉장히 큰 변신을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데뷔 이후에 네. 가장 코믹하고 재밌는. 네. 컨셉으로 찍었고요. 네. 서진이 형님께서 그런 코믹한 이 감이 있는지 네. 촬영 때 처음 알았어요. 궁금해요. 아, 저도 네. 사실 저도 그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네. 광고에서 쿵푸 형제로 변신! 아, 진짜. 잠들은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지는 게 부끄럽고요. 제가 모니터를 전혀 안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겁나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뭐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두 분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능계의 황태자, 드라마계의 황태자. 아 요새는 뭐 예능도 아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긴 하는데 네. 센세이션을 불어받았으니까 네.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광주를 같이 가.